안녕하세요. 대한체육회 물리치료사 김용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듬체조 선수들을 위한 어깨 부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IOC에서 만든 겟셋 부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어깨 부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동 적용은 일주일에 3번, 12주 이상 하였을 때 효과적입니다. 난이도를 올리고자 할 때는 단계별 모든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깨 부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시죠.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안야진 정가연입니다. 리듬체조 선수들을 위한 어깨 부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입니다. 어깨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목적은 어깨 고관절 유연성 개선이며 척추 중립 자세를 만듭니다. 런지 자세에서 어깨와 고관절을 스트레치합니다. 10회 반복해줍니다. 버드독 동작입니다. 목적은 척추 조절 능력 개선이며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 팔과 반대편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척추 중립 자세를 유지합니다. 총 10회 반복해줍니다. 활 당기기 동작입니다. 목적은 팔과 등 근육 강화이며 고무밴드를 어깨 높이에 둡니다. 어깨를 뒤로 당기고 몸통을 돌리며 고무밴드를 끌어당깁니다.
팔로 동작을 이끌고 팔뚝은 수평을 유지합니다. 총 10회 반복해 줍니다. 슬리퍼 스트레치 동작입니다. 목적은 어깨 내외전 유연성 개선이며 옆으로 누워 어깨를 90도 각도로 위치시킵니다. 팔을 아래쪽으로 눌러 어깨를 내외전 시킵니다. 1회 30초씩 총 3회 반복합니다. 어깨 오버헤드 스트레치입니다. 목적은 어깨 유연성 개선이며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의자 위에 팔꿈치를 놓습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굽혀 손바닥을 날개뼈에 위치시킵니다. 척추를 중립 자세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숙입니다. 가슴을 바닥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머리 위로 어깨를 스트레치 되게 합니다. 1회 20초씩 총 10회 반복합니다.